오늘 큐티 본문 16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 제목을 길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한국 방문한 가정들이 아주 많으시고 어제도 또 청소년 아카데미 아주 늦게까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섬기고 또 피곤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월삭 새벽에 많이 나오시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 참여한 제가 아이들이라고 부르지 말자 입에서 자꾸 아이들이 붙어서 나오는데 이제 16세 이상이면 우리가 같이 동급입니다. 어린 척하지 말고 우리는 엄청 나이 들은 척하지 말고 우리가 한 세상을 이제 그렇게 길지 않게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인데 엄청 피곤할 텐데 이렇게 새벽에 나온 것이 너무나 멋지죠. 잠은 또 집에 가서 자면 되죠. 우리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고맙습니다. 오늘 길을 잃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여부수 족속에게서 예루살렘 성을 접수하고 그 성은 두고두고 다윗 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 시온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꿈의 도시, 그들의 신앙의 본향, 그리고 언제나 그곳을 향해서 창을 내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기준점이 됩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그래서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의 모든 시차를 결정하는 것처럼 신앙의 본향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그 정사각형 그걸 뭐라 그러죠? 정입방 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2200km씩 요한계시록에 21장의 그 기준에 따르면 2200k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서 아마 유럽 전체가 들어갈 만한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계시록이 하늘의 스케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인정해 준 바가 있는데,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완성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하나의 상징적인 기준이었고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그 첫 번째 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그 시은좌, mercy seat가 있는 지성소의 법궤, 언약궤를 다시 회복하고 가져다가 오랫동안 블레셋의 수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 십계명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그 쌍란 지팡이가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은혜의 자리가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안치해 놓습니다. 이제 오늘 16장 말씀인데 앞선 12장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그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죠. 거기서 그 유명한 베레세우스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도적으로 그 본문은 택하지 않았어요. 얘기거리가 될 만한 본문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싣고 가는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그것을 경망되이 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가 죽습니다. 그 얘기를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인간의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설교가 많이 나왔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스킵했습니다. 그건 저의 영성의 방향에 의도적인 선택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길을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아삽과 그 성전 가수들이죠,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그 아삽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모습은 뭐와 같냐면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죠? 예. 우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며 죽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면서가 맞아요? 법궤를 모시고 들어오면서가 맞아요? 예, 모시고. 모시고. 뭐 주저하지 마.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 마. 에? 뭐 이게 뭐야. 가지고. 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곳이니까 모시고가 맞는 것 같고,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모시고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시고가 맞죠. 네? 가시고가 맞죠. 왜냐하면 네, 거기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느끼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은 이미 사무엘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뭔가 영험을 좀 얻으려고 법궤를 메고 갔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멸시했다가 아주 또 재앙을 입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래서 이 소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잡았던 우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가지고 왜 우사가 죽임을 당했느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의 답은 뭐예요? 알 수 없다예요. 하나님은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레베카 피펏이라는 그 작가가 이 사무엘의 이야기 또 이 역대기의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 조심이라고 여기저기다 써서 붙여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참지 못하는 불같은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당히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 같은데 작은 거짓이나 불신앙이나 태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불처럼 노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우리 어릴 때 찬송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 동역자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원망할 권리를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사처럼 죽을 때는 거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원망할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은 우사가 죽었는데 법궤가 뭐라고 그거 가지려고 오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 다 그만둬, 부질없어, 올 수도. 그리고 거기에서 빈소를 차려놓고 또 손님 받고, 그러니까 KBS, MBC, SBS 기자들 와가지고 우사가 죽은 현장에서 말입니다. 다윗에게 왜 이런 무모한 일을 벌여서 사람이 죽게 만들었는지 무슨 할 말이 없으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예, 정말 황망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저보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예. 할 일은 다 하겠고요. 유족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 하겠어요. 예. 그래서 모든 일정은 지금 취소됐고 이것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SBS 유성민 기자였습니다.
얘기하니까 막 저쪽에서도 또 막 YTN 오고 막 또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막 또 되지도 않는 소리 막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옆에서 막 비서관이 와가지고 그래도 검은 옷을 입으세요.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윗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그 법궤를 가지고 네. 모시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임해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는 말씀을 쭉 해주시고 요한을 들어올려서 하늘의 커튼을 열어젖히고 요한을 들어올려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그 거룩한 영적 예배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계속 안내하고 메신저를 주고 그랬으니까 아 요한이 그 천사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이렇게 경배를 하려고 그랬더니 예,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의 도구이니까 동급이야 예,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동급이라고 예, 동역자라고 그런 것처럼 천사가 동급이야. 그래서 우리도 옛날 팝송 가사처럼 I believe in angel 천사를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보다 한참 높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쓰임을 받는 동급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은혜의 보좌 그것도 우리가 숭배할 거기에 있는 그 그룹의 날개도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곳에 앉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 물건일 뿐이죠. 네, 물건일 뿐이죠. 하나님의 발등상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에 다윗은 기쁨으로 그것을 메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온 거죠. 그 앞선 장에서 다윗이 이를 기쁨으로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가 겉에다가 에봇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입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그 앞치마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임이라는 두 개의 주사위 같은 것을 이 앞에다가 앞주머니에다가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달아놓은 이 앞치마 같은 보면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겉에다가 또 가운 위에다가 입는 그게 있어요. 예식 때는 제사장은 그런 에봇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에봇을 입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면서 그가 너무나 기쁘고 흥에 겨워서 춤을 추었다. 이게 유명한 다윗의 춤입니다. 예, 춤을 추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분들은 춤을 출 때도 옷을 굉장히 잘 입고서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루브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줘도 이게 자세가 나와요. 예, 그래서 옷을 착 차려입고서도 이게 춤을 출 수 있는데 다윗은 좀 그게 그루브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예루살렘 성은 또 이렇게 어필로 올라갑니다. 고바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도 드는데 거기에서 춤까지 출려니까 그래서 옷이 좀 흘러내렸어요. 어떤 성경 연구가는 그게 외설스러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밖의 여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성에서 이렇게 창에서 보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왕의 채신이 없이 거기서 춤을 추고 옷이 흘러내렸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 미갈은 그로 인해서 아이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아프리카 성도들이 찬양할 때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거든요. 예배 때 찬양을 하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것이 한 번도 어색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시키거나 누가 시켜서 중간중간 여기서 김 장로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장 집사님 일어나요. 여기도 한 명 누가 일어날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색할 거예요, 그죠? 예. 오직 예수님께 어색할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찬양하다가 여러분이 아프고 입원했다가 성전에 그렇게 나오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예배하는데 막 마음이 애이는 듯이 은혜가 돼.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드는데 손을 들어갖고 막 또 그게 또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흔드는데 이게 태극기가 바람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막 흥이 나는 거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어색할까요? 자연스러울까요? 말 좀 해보세요. 응? 어색할까? 자연스러울까? 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저희는 아이들이죠. 여긴 동역자들이고. 예, 아직 때가 되지 못한 16세 미만의. 그래서, 어제 뭐 나와서 이다솔 목사님이 불러내가지고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14살도 있었죠? 와, 14살. 나도 옛날에는 뭐 일주일만 젊었어도 1년만 젊었어도 그런지 내가 따져보니까 50년만 젊었어도 같더라고. 끔찍하도다. 근데 그 우에 아이들이 우에서 뛰니까 막 찬양하고 저 뒤에 유효선 집사님도 막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저기서도 또 이거 풀고 막 그랬다. 전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 아이들이 나와서 뭐 하라고 해도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하던 아이들이지만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신이 나니까 뛰는데 자연스럽다고요. 배우지 않았어도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러난 것은 자연스럽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러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보기 흉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음. 예, 미갈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예, 삐뚤어져 있고 꼬여 있어. 그래서 그 모습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 주석가는 그 사람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인 거가 분명하다고 저는 100%, 1000% 확신해요. 예, 옷이 흘러내리면서 외설스러웠다는 말은 절대로 틀렸어요. 예, 하나도 외설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뭐 일부러 벗으려고 속옷을 어떻게 이상하게 입은 게 아니라 뭐 탱크탑을 이상하게 입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는데 그게 흘러내린 거예요. 그 속에다가 뭐 옷을 몇 겹을 입지 않았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분명히 외설스럽지도 않았고 경망스럽지도 않았고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웃사는 왜 죽었을까? 그리고 왜 법궤를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이것을 찾아가지고 과연 가지고 가야 할까? 거기다 놔야 할까?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아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그를 계속 감동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하러 감동을 주죠? 우리 안에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서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추동하는 힘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던 것처럼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하게 지키자고 얘기하면서 거침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마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또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올지 행복을 가져올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는 춤을 추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뿌리 물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가 다윗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이 없으셨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 가지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변함없이 길을 간다면 우리의 후대에 또 믿음의 자손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았던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를 믿음의 앞선 세대라고 인정해 주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올 때에 그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했던 이강천 목사님, 지금은 이제 80이 되셨지만요, 저희 신학교 은사이기도 하세요. 그분이 시를 써서 노래를 만든 찬양을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실망하고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그런 이야기가 그 찬양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늘 힘들어요. 뭔가 마음에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마치 영성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마치 그 사람들 달래주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집단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이는 모습 그러면 어떻게 길을 가겠느냐는 거예요. 깃발은 아직 나뭇끼고 있는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아직 나뭇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마을과 그리고 진군하는 행렬에 과연 깃발은 나부끼고 있는가? 그들은 데스티네이션을 가고 있는가? 가다 보니 맴을 돌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가? 그러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인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광야인 거래. 우리는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거래요. 알지를 못해요. 나는 아이라. 나는 알지 못한 아이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다 소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광야가 영성이고 헤매는 것이 신앙이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불쌍하고 긍휼하고 그리고 참으로 딱하고 안 된 이들이요. 길을 잃지 말자. 길을 잃지 말자. 예수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고
8번 레인, 여덟 번째 아들, 그리고 제8일의 피조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영문 밖에 길로 나아가게 하신 그분을 따라 다윗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만 가지 허물이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 그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를 확신하면서 그 길을 가자. 할렐루야. 마라톤의 메달리스트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30km 지점에서 어필이 나타나고 강풍이 앞에서 불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듯한 분위기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국 양궁 어제 저녁 집회에도 그 사진이 나왔던데 우리 남녀 양궁 선수들이 역시 금빛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10연패, 아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10번을 연속 우승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대표 선수 되는 게 금메달보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 그런데 양궁팀이 있는 데서 어떻게 연습을 하는가. 옛날에는 과학적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궁 복장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 입고 그 다음에 장비도 굉장히 활도 크고 복잡하죠. 화살통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다 그대로 입은 채로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여자 그 학생들이 옷을 다 벗은 게 아니라 다 입고 통까지 메고 그리고 운동장을 돌아요. 그리고 중간에 장애물 경기처럼 이 물통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또 물통에 빠져요. 그리고 물에 확 젖어. 그래서 나와서 또 돌아. 그리고 그 다음에 관역 앞에 서는데 강풍기를 갖다 놓고 바람을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그 몸에 물이 다 젖어가지고 숨이 차고 땀인지 물인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강풍기가 불어 거기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게 올림픽 10연패의 비결이고 국가대표가 되면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마무시한 환경. 거기에서 이제 중국하고 결승전 붙으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함성을 지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야구장, 축구장에 가서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만 관중이 소리 지르는 가운데서 관역을 맞추고 집중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관역에 대한 목표를 잃지 않는 것. 관역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는 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어떤 이는 좌절하고 어떤 이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스스로 뒤돌아서지만 우리는 뒤돌아서지 말자. 우리는 길을 잃지 말자. 우리는 주저하지 말자. 8월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자. 그 길로 주님이 오시리라. 오늘 말씀 아삽의 자손들처럼 시편 105편, 96편, 106편의 그 찬양들이 나와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서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서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가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